자, 또다시 하는 랜덤 유닛 도와주기 네 번째 판. 근데 왜, 원, 하긴, 아마 제일 쉬운 거기도 하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어제, 그저께처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옵션 설정은 미리 낮춰놨죠. 그 지난번 때 중으로, 예, 중으로 맞춰놨죠. 텍스처 품질도. 갑자기 버퍼가 걸린다고요? 원래 이번에 다르네 또. 공허 분쇄자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공격하십시오. 오 좋아. 바이오. 철인 장갑. 소환이 제야 어디? 왜 그러세요? 아, 이거 감염된 미사일 포탄 맞아요? 착각한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너 괜찮으려나? 공허 분쇄자를 격퇴했습니다. 포탑을 너무 뭐라고 해야 할까? 아주 많이 강화시키네. 좋아, 더 이상은 없다. 다시 할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전 단지 뭐라고 할까, 어디 이전에 했던 걸 또 다시 하면 또 안 좋아하실 줄 알고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할까 생각이에요.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야 할까? 되게 상황이 괜찮네요. 아, 뭐라고 해야 할까. 지금 상황이 너무 정말 특이할 정도로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퍼펙트해. 아니, 폭탄을 집어들면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포탑은 얼마나, 어휴, 의외로 강하네? 아, 아니다. 우리 산이 더 강하구나. 아이고, 좋아라. 벙커 설치로 할까? 어머나. 공개, 원단에 도움이 필요하다.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안 갚치겠소. 뭐 그러긴 한데 전 솔직히 뭐라고 할까, 포탑 플레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좋았어. 좀 많이 드는데? 공허 수정을 죽이고 싶은데 지금 못 죽,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못 그러겠네요. 어. 엄마나, 힐해줘. 힐이 필요, 아, 좋아, 고마워. 벙커를 지었다. 이거 포탑에 벙커에 뭐 거의 뭐라고 해야 할까, 좀 특이하네요. 이게 바로 접니다. 응? 아니,
으아! 안 돼.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참 한쪽이 좀 더 잘 막아줬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씨, 저게 뭐야. 아, 안타깝네요.